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질문을 남겨주신 것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집에서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 좋습니다. 상태가요.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질문 중에서 어떤 거냐면 이제 모이킹과 오펜시브 리서치, 버건팅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저한테 제시를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질문을 남긴 것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 모이킹 컨설팅하고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 뭐 취약점 연구원 이런 단어들이 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나중에 이제 진로를 선택할 때좀 이제 헷갈리거나 그다음에 이제 나는 모이킹을 하고 싶은데 가보니까 또 이제 뭐 취약점 연구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정말로 이제 취약점 연구만 할 수고 하고 싶은데 이제 모이킹 업무에서 이제 웹패킹이나 그쪽으로 이제 고객사 쪽으로 서비스를 진단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나중에 선택하고 난 뒤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맞는 말씀도 있고 제 경험상 맞는 말씀도 있고 저 이제 좀 다른 경우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감한 것이 이제 연봉이죠. 사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평균 연봉이 어디가 더 높다, 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안 관제 같은 거나 이제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보안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회사마다 이제 좀 많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 연봉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그냥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이야기를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펜시브라고 하는 거하고 디펜시브라고 하는 단어들을 되게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정말 국내에서도 이런 오펜시브 리서치 회사들이 예전부터 이제 막 이렇게 뭐 생기려고 하고 사업을 했다가 또 접으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그런 리서치를 하시는 회사들도 굉장히 있고요. 연역이 되게 굉장히 긴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단지 이제 취업 준비생, 학생들 입장에서는 모르는 회사들이 좀 많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 쪽, 뭐 삼성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SK 쪽이나 뭐 안랩 쪽이나 이글루시티 이러한 조금 큰 회사들 중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도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하는 인원들이 있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궁금해하는 것이죠. 궁금해하고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이름조차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물론 이제 저도 저희 회사 이제 보안 프로젝트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작은 회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냥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다. 뭐그 정도. 그다음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모이킹 컨설팅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오펜시브 리서치 회사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위에서 작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펜시브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공격적인 부분들의 좀 성격들이 짙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펜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적인 것들이 좀 성격들이 짙은 단어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펜시브라고 하는 단어들이 뭐 요즘 생긴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뭐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펜시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까지 방어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제 공격을 막 이제 들어오잖아요. 공격들을 막 들어오고 난 뒤에 이전에는 이제 보안 장비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지만은 사실 방어 입장에서 계속 이제 맞은 거죠. 먼저 맞고 난 뒤에 이것들을 이렇게 방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이제 업무를 좀 많이 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공격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리서치할 것도 많이 부족하고 사실 먼저 알아내는 것도 많이 부족한 것이죠. 예전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방어자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게 된 것이죠. 방어자 입장에서요.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때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보안 장비에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그 이벤트에서 발생했던 룰들을 또 이제 좀 분석을 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랫동안 지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당하기만 할 수는 없다. 먼저 당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알면은 뭐냐. 계속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막 계속해서 뚫리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한번 진단을 해야 한다.
이것들이 바로 이제 모이킹이라고 취약점 분석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웹패킹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그런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제 예전에 강의할 때는 우리 한 역사는 짧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역사가 좀 길어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길어지고 있는 겁니다. 보안 쪽에. 그래서 한 2003년도 아니면 그 전에 한 2000년도에서 2023년도 그때부터 이제 컨설팅 회사 모이에커라고 하는 이제 직업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고요. 사실 이제 오펜시브라고 하는 것들은 요거예요. 먼저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한번 먼저 정보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서 그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먼저 제거를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오펜시브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잘 찾아내고 범죄자보다 먼저 찾아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디펜시브 관점, 어떤 방어를 먼저 할수 있는 입장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취약점들도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 모의커들이 뭐 범죄자보다 능력들이 더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모의커들도 분명히 실질적으로 범죄자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할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취약점들도 많이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버건터 입장에서도 다양한 그런 제품에 대한 신규 취약점들을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패치할 수 있도록 많이 권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의커 입장에서는 먼저 이제 취약점들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취약점들을 찾을 때그 서비스를 어디서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찾냐.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오신트라고 하는 단어들도 이때 이제 많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메인 정보 같은 경우는 구글 캐시 정보, 뭐 크롤인 정보들, 뭐 이것도 하나의 그 구글 캐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나 이제 최근에 많이 좀 언급되고 있는 그런 다크웹 정보들, 여기에는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오는 게 우리가 봐야 할 인터넷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다크웹까지 포함을 해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리서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점점점 생기는 것이고, 아,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먼저 고객사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은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가 될 것이고 돈이 될 것이고 하나의 비즈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제 점점점 계속 생기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국내에서도 이것들이 점점점 비즈니스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가 커지면 우리가 시장 규모가 커지면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이 뽑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하는 전문가들은 또 예전에 이제 안넷 같은 경우나 이런 백신 업체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고객 서비스들한테, 그 서비스들한테 프리미엄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때 이러한 취약점 분석과 아니면 악성 코드 분석과 같이 해서 그런 정보들을 빠르게 제공해 주는 예, 그런 목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이 모이킹 업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했던 모이킹 업무라는 것은 고객사의 서비스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취약점들을 미리 점검을 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톤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재적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객사 서비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찾는 거죠. 제일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범죄자보다 먼저 찾아야만이 해킹을 당하기 전에 모의해킹을 통해 가지고 패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범죄자들이 그 관련된 공격들을 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이제 모의해킹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모이킹이 정기적으로 보안 컨설팅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뭐 다른 관리적이나 물리적인 컨설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모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웹해킹, 모바일 해킹, 어플리케이션 해킹, IoT 해킹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면은 정기적으로 받아서 빨리 패치를 해야겠죠. 아니면 범죄자들한테 먼저 당하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올렸던 지금 현재 계속 그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던 로그4j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몰랐던 취약점이잖아요. 공격 코드가 발생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취약점이라고 알지를 못했죠. 근데 누군가가 그거를 이제 오픈을 한 것이고 바로 범죄자들이 사용을 했죠. 근데 그 전에 누군가가
정말로 그 공격 코드가 나오기 전에 모이에커가 누군가가 그 취약점들을 찾아냈으면은 정말로 그 고객 서비스에서는 미리 이제 방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모이에커들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이에커들의 하나의 일로 어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모이에커들도 오펜시브 리서치 입장에서 다양한 이제 글로벌적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만의 모이해킹 진단 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건 것이죠. 기술들도 이제 뭐 국내에서만 이렇게 정보들이 공유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계속 트위터나 그런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걔를 이렇게 수집을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이 고객사하고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모이에커의 업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개개인마다 굉장히 능력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모이에킹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최신 취약점들을 모아가지고 고객사한테 그때그때마다 반영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개개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모이에킹 업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오펜시브 리서치 업무도 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펜시브 리서치 업무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거냐면은 얘는 취약점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업무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이킹 컨설팅 입장에서는요. 근데 중점적인 것은 고객사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잔재적인 취약점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어떤 취약적인 세계적인 보안 최신 이슈들을 빠르게 파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어떤 잠재적인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고객 서비스에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패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펜시브 리서치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보다 보다 정보들을 빨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구보다 빨리 제공을 해주고, 그거를 글로벌적으로 만약 사업을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빨리빨리 이제 정보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이제 돈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런 누군가는 그런 최신 보안 이슈들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받는다면은 자기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이제 모이킹 관점이 아니고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하고 매칭을 해서, 아,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공격 코드가, 최신 공격 코드가 우리 회사에도 적용이 될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통합적인 대시보드에 대한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은 이 정보들은 어디서도요? 여러 가지 정보 서비스에서 얻겠죠. 여러분들 트위터 정보에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처럼 다크웹이라고 하는 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먼저 뭔가를 공유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안된 정보인데, 이제 이 회사에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악성 코드가 배포를 한다. 그러면 악성 코드 같은 경우를 배포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잖아요. 범죄자의 그런 조직들,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먼저 뿌려져가지고 뭔가 범죄에서 이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B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또 뭔가 많이 뿌려졌는데, 기존의 A라고 하는 악성 코드하고 뭔가 보니까 비슷해. 코드도 비슷해. 그런 것들을 이제 연관성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IP도 비슷한 대역에서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은, 아, 얘는 A라고 하는 악성 코드하고 B라는 악성 코드하고 만든 사람들이 동일하다. 같은 조직이다.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피해 규모가 이렇게 많이 컸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빠르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한 예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의 그런 악성 코드. 근데 보통 악성 코드에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모이해킹 업무를 할때 악성 코드 자동화 분석에서 있는 그런 패턴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모이해킹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제가 주장을 했죠.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이 고객사, 이게 나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객사들한테는 보다 더 빨리 그런 IP 정보들, 악성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IP 정보들, 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의 버전과 비교를 해서 여기서 빨리 공격 코드가 나오면은 빨리 그 버전하고 비교를 해서 분석해 줄그 모니터링을 할수 있게 해주는 뭐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빨리빨리게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이제 오펜시브 리서치라고 하는 업무를 자동화를 한다. 이게 솔루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쪽에다가 또 프리미엄 분석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규 악성 코드가 나왔다. 근데 그 신규 악성 코드가 특정한 어떤 공격 코드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고객사한테 빨리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저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회사는 S2W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여기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덕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유역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 연관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예,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대시보드, 아까 우리가 대시보드 통합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은 고객사들한테 맞춘 그런 인텔리전스 대시보드들도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유역 보고서, 분석,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S2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 같은 거 보면은 컨텐츠 보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로그2j 같은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빠르게 제공을 해줘요. 블로그에서도 정보 분석했던 것들 오픈할 수 있는 정보들과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한테 제공하는 고객사의 또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NSHC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거기는 거의 뭐 초창기 때 만들어진 그런 회사인데 거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오신트 서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다크 웹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노출됐고 어떤 서비스들의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정보들도 제공해 준 것이 국내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비즈니스로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펜시브 리서치를 관련된 그런 전문가 쪽에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분명히 모이킹 업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보다는 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서로 조금 이렇게 교집합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사업들을 이제 어차피 하다 보면 조직적으로 교집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술적인 것들은 또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봉에 관련된 것들은 저도 이제 민감하고 아까보다 개인마다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